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마당 차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시행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3월도 반이나 지나갔는데요. 그렇네요, 네. 예, 이러다가 봄이 금방 싹 사라져버릴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차재원 아나운서는 봄 언제 좀 왔다고 실감이 드세요? 아침. 아침? 저녁 밤에 네. 이제 바람이 훨씬 포근해졌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막 몸을 파고드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이제는 바람에 좀 몸을 맡겨보고 싶다 할 정도로 포근해진 바람을 느낄 때 네. 그때 봄을 느끼고요.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보니까 앞에 봄꽃이 많이 폈네요. 우리 방청객 어머님들이 또 옷을 화사하게 예. 입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알록달록. 네, 예. 거기서 또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흥 씨는요? 저는요 이제 꽃을 보면 네네. 좀 봄이 왔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우리 스튜디오도 오늘 개나리가 있잖아요. 네네. 집 앞에 가니까 또 벚꽃이 벌써 피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야. 어김없이 또 봄이 오긴 왔구나라는 그렇죠. 네.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맘때쯤 봄나들이 다들 가시잖아요. 네. 가면 뭐 온갖 새로운 생물들이 막 자라나고 이런 걸 보실 텐데 그걸 좀 더 알고 가면 의미도 있고 좀 재밌지 재밌고.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침마당 네. 그 순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자연의 향기 아마 흠뻑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아침마다 곤충을 공부하고 있는 조모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그리고 곤충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는 조모호 씨,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밤에 활동하는 곤충 중에서 나방을 중심으로 나방?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밤에 이제 밝은 이제 등불을 켜놓고 네. 앞에 이제 흰 스크린을 설치해두고 나면 거기에 이제 곤충들이 몰려듭니다. 그것을 1년 365일 동안 기록을 해서 자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곤충과 함께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자연 공부를 한 지는 식물부터 출발하면 약 한 21년째 정도 되는데 이제 곤충만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지금 한 7년 정도를 365일 계속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곤충의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혹시 뭐 수치상으로 이렇게 집계를 해놓으신 게 있나요? 제가 산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본 곤충들의 총 목록은 한 만 종 정도 되고요. 네? 나방은 한 7천 종 정도를 나방이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예. 7천 마리가 아니라 7천 종이라고요? 네, 7천 종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나방의 종류가 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게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네. 지금 아직도 더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총 곤충 목록이 약 한 14,000 종 정도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나방 같은 경우에는 한 3,500 종 정도가 이제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한 7,000이라고 그러면 그 이제 숫자로서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근데 굉장히 독특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방하면 네. 그냥 쫓기 바쁘잖아요, 네. 사실. 그걸 불빛에 몰려드니까 네. 무섭기도 일단 하고 좀 뭐 멀리하기 바쁜데 그걸 자세히 들고. 보고. 근데 박사님 저도 자연 친화력이 전혀 없나 봐요. 저도 나방하면 맞아요, 맞아요. 여름에 불 켰을 때 날라오는 나방은 종류 두 가지인 줄 알았어요. 큰 거 작은 거. 지금 7천 여 가지 정말 많은데. 네. 저는 여름에만 나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따뜻한 봄이 때도 나방이 있나요? 예, 물론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은 가을에 발생을 해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활동을 해서 네. 다시 이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이제 종류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이제 2월 초순에 네. 날개를 달아서 활동하는 곤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방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다 활동한다고 봅니다. 나방이 나오고 있어요. 나방이 있네. 저 모습은 여름에 이제 곤충을 채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역시 좀 2월 달에 활동하는 네줄 무지개 밤나방이고요. 아, 이건 좀 익숙하지 네, 이거 본 것 같아요. 흰무늬 겨울 가지나방.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주 특이하죠. 다양하네요. 가시 가지나방. 앉아있는 모습이 독특합니다. 매미처럼. 네. 네. 가는띠 밤나방이라서 날개 무늬에 가는 줄이 있고요. 이야, 처음이었네요. 네줄 무지개 밤나방이라고 했고. 이거 매미처럼 생겼어. 예. 아,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국수 끝다리 먹는 거 같아요.
이렇게 자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꼭 어릴 때로 마치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차트 열어보면은데요. 네. 이제 나방 이야기로 좀 가볼까 합니다. 네. 나방이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7천 요종이나 된다고 하셨어요. 네. 예. 좀 특이한 종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뭐 나방하면 아까처럼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모두 특징이 있고 네. 독특한 그 무늬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네, 나방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네. 예. 우와, 화려하네. 이건 초록빛이에요. 주로 바위에 붙어 있는. 저거 나비 같다, 그죠? 나비 아니에요? 가죽나무 고치 나방이라고 합니다. 불나방 종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무늬가 다들 진짜 화려하고 그러니까요. 예쁜데요? 이게 배 끝에 꼬술이 있다고 해서 꼬술 제품 나방이라고 붙었고요. 자세히 보면 아마 코끼리가 한 마리 보일 것 같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 보이십니까? 네. 예, 이거는 눈알 무리가 네 개가 있어서 천적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나방은 주로 낮에 특이해요. 활동을 하는데 아주 재발라서 날아다닐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나뭇잎을 나뭇잎으로 자기를 찾아다니죠. 예, 가운데에 또 톱날 모양의 무늬가 있어서 톱날무늬라고 합니다. 아 진짜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나방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름들이 보니까 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나방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주로 짓고 있나요? 예, 주로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날개 무늬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날개 무늬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짓기도 하고 또 애벌레 때 어떤 먹는 먹이에 따라서 그 먹이 습성에 따라서 짓기도 합니다. 보면은 모양이나 먹이 습성에 따라서 그렇게 짓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주로 또 살아가는 장소에 따라서도 짓기도 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곤충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면서 곤충 지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곤충 지도요? 네. 곤충 지도라는 말은 제가 했는데 제가 지었는데요.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날짜별로 처음 나타나는 순서를 기록을 하고 또 나타나는 순서에서 활동하는 기간을 사이클로 또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뭐 한 10년이나 20년 지났을 때도 그 시절에 그때 또 그 날짜에 나타날까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지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모 씨는 이 나방과 사랑에 빠진 생태 연구가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아동을 위한 동화와 동시를 쓰는 또 아동 문학가이시래요. 네. 직접 쓴 동시 가운데 이렇게 자연과 연관된 어떤 동시 한 편 낭송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아이들과 함께 밤에 숲길을 가다가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시도 한 편 감상을 하고 난 다음에 숲길을 가는데 오늘 짤막한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반딧불이라는 시입니다. 반딧불. 나방 아니고 반딧불. 네, 반딧불입니다. 예. 밤중에 반딧불이 애벌레가 숲으로 간다. 몇 걸음 가다가 반짝. 몇 걸음 가다가 반짝. 따라오는 친구가 어두울까봐. 제 앞길 어두워도 뒤 밝히며 간다. 예, 이러한 짧은 시였습니다. 네, 저 정도 시는 좀 외워놨다가. 아들이랑 이제 밤에 어떻게 산책하면서 한번 다 읊어주면 얼마나 아빠를 멋있게 볼까요? 네. 오늘 당장 외워야겠습니다. 책 좀 빌려주십시오. 네, 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 열어보고 얘기합니다. 을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여름에 곤충 캠프를 할 경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부모들이나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네. 표본을 많이 만들어 놓았겠네요 하고 지금 하는 질문. 그렇죠. 예. 네, 많이 만들. 예전에 뭐 방학 숙제도 다 표본 만들기. 맞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그 박물관이나 체험학습관에 가보면 그런 걸 보면 참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그 나방의 한 사리에서 이제 성충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작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그걸 가장 특징이 잘 드러날 때 그걸 잡아가지고 잡아서. 독병에 넣어서 죽여가지고 표본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이제 그 오는 사람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생명의 가치는 같다라는 말을 하면 그걸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둘레에 있는 작은 생명들에게도 그런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배경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아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는 한 500년 된 숲이 있었어요.
그 숲길을 학교에 가다 보면 이제 4월 무렵이면 이제 새들이 새끼를 치느라고 먹이를 물고 둥지로 가는 모습. 네. 그다음에 이제 참나무 수액을 두고 뭐 사슴벌레나 말들이 다투는 모습. 그다음에 땅속에서 이제 두더지가 흙을 불쑥불쑥 밀어올리는 장면을 보면 고목 뒤에 숨었다가 학교를 빼먹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찾았죠.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도 아마 그것이 이어져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나방 연구는 혼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산 속에서 네. 제가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예. 그런 일들이 아니고 1년 365일 뭐 비가 오든지 계속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겠네요. 근데 연구를 양도 상당하시고 뭔가 이렇게 좀 도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혼자서 그게 다 어려움은 예, 뭐 없으신가요? 낮과 밤을 바꿔서 사니까 네.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뭐 연구비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렵고요. 그다음에는 뭐 또 잠자는 시간이 늘 부족하죠. 또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밤에 어렵게 채집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뭐 잠을 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거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오늘 조모 씨 보니까 이제 집에 나방이 날아들더라도 쫓지 말아야 그렇게 험하게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아끼겠습니다. 네. 저도 네, 자세히 고맙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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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연을 위한 활동들 계속 하실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이제 그동안 기록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곤충 중에서 이제 나방 도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